자, 좀 당겨줘요. 안 돼. 걸렸구나. 난 이거 못 보겠어. 앉아? 아, 윤빈 씨 인기 많네요. 그러니까. 좋겠다. 자, 좀 당겨줘요. 자, 좀 당겨줘요. 여기 오신다고요? 어? 어, 여기 오신다고요? 어떻게? 여기 왜 왔지? 왜냐면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. 어? 뭐야? 한 명이 더 이렇게? 경호가? 약간 이런 느낌? 그분들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. 왜냐면 그분들한테 티를 안 냈기 때문에. 근데 아까 우리 사이좋게 아침 먹자 이럴 때 가만히 있었잖아, 경모 씨는. 아니 뭐, 뭘 그런 거. 뭐 같이 먹을 거 예상했는데 뭐. 그리고 아직 명확하다기보다는 제 순서의 스타트가 거기였던 것 같아요. 이분부터 먼저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, 사실 한 10%의 경우의 가능성으로 이분들이 딴 데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. 태용 좀 큰 거로 바꾸자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그래서 내가 엄청 힘들었던 거야. 아, 왜 힘들어? 전 안 힘들어. 힘들어요? 어, 전혀. 네. 내가 힘들어. 네, 힘들어. 나 힘들어. 진짜. 너무 고마워. 너무 고마워. 지금 힘든 건 유라 씨랑 조이 씨랑 서희 씨죠. 맞아. 어떡해, 저거 다 보고 있어. 어디 가요? 그냥 숙소로 가는 거죠. 싫어. 뭐하러 앉아있어. 맞아. 아... 저만 없나? 이 생각 했거든요. 이게 약간 제일 최악이더라고요. 나한테만 아무도 없나? 했는데 돌아볼 순 없어. 진짜 돌아봤는데 나만 비어있으면 너무 최악이니까. 아, 이런 경험 처음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. 당황스럽고 속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속상하죠. 되게 뻘쭘했어요. 심정은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. 착잡하다. 어떡해. 그러니까 저 얼굴을 보고 앉아있느니 숙소 와서 잠이나 자는 거죠. 근데 서희 씨가 다시는 광석 씨한테 안 돌아갈 것 같아요. 저 마음이. 서희 씨 정말 좀 상처받은 스크래치 난 표정이에요. 누구보다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. 유라 씨도 아까 표정이 진짜 상처받은 표정. 근데 또 광석 씨가 나쁜 놈이라고 하기엔 지금 그냥 궁금한 걸 확인해 보는 거죠. 본인의 뭐. 앞으로의 네. 60년, 70년이 달린 문제인데. 그래.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. 아, 나머지 직업 너무 궁금한데.